그렇습니다. 2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그 이름만으로도 북한 주민들 설레게 한다는 쌀밥, 돼지고기, 기름, 이 모든 걸 손에 쥐었던 분입니다. 2분만 떴다 하면요. 북한에서 군대 짱 좀 해봤다는 정미도 중대장 박명호 대위님마저 벌벌 떨게 했다고 합니다. 북한 전설의 권력, 군대 참부장 출신 최정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 설립된 청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에서 양식 피복 서기금 창고장을 했었던 최정호입니다. 창고장 저런 생겼어요. 창고장 엄청 크게 생겼고. 자, 오늘 이재만 돌아갑니다에서 실제 북한 군복을 구해서 오늘 최정호 씨에게 한번 입혀봤습니다. 지금 진짜 군복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좀 뭔가 달라서 그래요. 옷이 위에 단추가 세 개만 있고 밑에는 없네요. 네. 이거는 장교하고 병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전사 군복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이 가운데 쪽에 줘가지고 단추가 달리는 거는 그 장교 군복입니다. 아. 지금 이 옷이 네. 진짜 신발도 이게 북에서 진짜 신는 신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하족이라고 합니다. 지하족. 아, 요렇게? 지금 옆에 보시면 네, 요게 요 디테일 보세요. 똑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자, 군복 단추. 진짜 군복 단추. 그 모자에 그 쇳덩어리 뭐예요, 옆에? 모자 이거 잡아주는 단추. 이거 뜻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이 위에다 철갑으로 쓰거든요. 아, 이걸 쓰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막군대에서는 작업할 때 그냥 이거 깔개입니다, 이거. 아, 이거 해서 또 바지 털고 깔고 하고. 지금 이게 북한군의 평균 머리 사이즈를 기준인데요.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너무 많은 차이인데요. 아니 근데 이름이 정말 길어요. 아까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정치국 노동단련 네, 강습소 양식 피복 서기겸 창고. 양식 피복 아, 네. 서기겸 창고장. 야. 한 번만 다시 쭉 해줘보세요. 네. 시작. 총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 양식 피복 서기겸 창고장. 와, 그 앞에 김일성 종합도 있었잖아요. 아, 그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 안에 이 구조가 설립되었다 그겁니다. 와. 그럼 이거 인사할 때도 그렇게 길게 인사해요? 아니죠. 솔직히 제가 독립 임무를 수행한 창고장인데 인사를 할 때 보면 좀 금방 뜹니다. 일반 그 하전사들은 그러니까 말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차례자세 있는데 우리는 그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왜? 과연 어떤 창고장이길래 이 창고장이? 그 북한 전 군에서 장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뭐죠? 그 가오범한 사람들 와서 연장을 떼고 영창. 예, 영창이나 같은데 노동 단련대. 아, 우리나라로 치면 군풍기네. 그러니까 이게 와서 무보수로 정말 그 일하는 곳인데요. 늘 지시만 하고 명령만 주고 하던 분들이 거기 와서 이게 땅을 파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물동량 지고 그 뭐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이고 뭐고 없이. 예, 진짜 고위급 좀. 그러니까 왕비라고 북한을 말하면 장령이죠. 그게 아버지 같은 사람들 가보나? 근데 이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피하지는 못합니다. 인민군대 저런 단련대가 한 서너 개 있어요. 607소, 평안남도 해창군,
거긴 하사관들 가는 데입니다. 606소 함경남도 왕장. 예, 그게 안명록기로 이름 났고 가게 되면 40대, 50대, 60대 그 별달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신병훈련 때와 똑같은 그보다 더한 노동, 회의, 학습, 차상단련 총화 네? 그걸 계속 반복해요. 아침 기상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잘 때까지. 아, 지겨워. 그걸 1년간 마치고 오는데 거기서 창고장 자리가 그들은 그 정량 급식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점대 먹어도 말 못해요. 그들. 그럼. 다 재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행복관이라고요. 그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한국군하고 대비를 해서 한번 봤는데 그 행복관. 행복관님. 예. 살림 다 맡아서 하고. 아. 예. 진짜 잘 보여야 돼요. 이분한테 잘못 보이면 약간 보급 늦게 나가고. 아니 휴전선으로 탈북하신 강현 씨. 북한의 보통 군대에서 창고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위치입니까? 아 창고장은 김일성 종합대학 뭐 그런 걸 다 제외하고도 어딜 가든지 거의 탑이에요. 아. 탑이라고 볼 수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막 자유임무, 독립임무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휘관들 집 나가서 막 TV 보고 뭐 밥 먹고 뭐 좀 재수 없고 뭐 고만하기에는 창고장 흉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막 경례를 하든 뭘 하든지 흉내낼 사람이 없고요. 사람들의 온성을 사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창고장은 일단 모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 나라 재산이지만 그 반 이상을 다 자기 재산으로 해먹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창고장들한테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창고장은 창창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이다. 맞는 말이다. 준시령 할 말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이 창고장의 권한은요. 권세는 사단장, 뭐 연대장 안 돼요. 군단장급이에요 아주. 진짜? 야 최고겠다 진짜.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약국 창고장인데 약국에는요. 찹쌀, 입쌀, 기름, 경어꺼, 비타민 약들로 그 약들 다 창고장 손에 있어요. 그러면 창고장이 이제 명절되면 그 사택에 불러들여서 닭 잡아 먹이고 아무튼 이 창고장들은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창고장들이 이렇게 보면 강유가 말하니까 좀 재수 좀 없어서요. 오늘 최종 선생님 약간 뜨끔한 얘기도 있으니까 좀 예 약간 예 옛날 얘기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군대하면 직급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중대장도 발밑에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대장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직급도 중대장보다 높은 건가요? 일단은 우리 강습소에 오는 장교들 보면 중대장급이 아니고 높은 급이 있던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날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 중대장이가 저를 지나가는데 야 정호하고 찾더라고요. 이것이 300m 거리입니다, 300m. 아니, 제가 그 일반 경비중대에 있었을 때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가요. 예, 완전 이섬유로 따라가지고, 전사 누구 도착했습니다. 하고 보고 해야 되는데, 요거 건방 떨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완전 작년 그 격리를 하거든요. 그래, 왜 하나 슬슬 건네가니까, 기단까지 마주 내려와서 손목 잡고, 완전히 귀인처럼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중대장 방이라는 게 웬만해 하던 사가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럼 보고 딱 데리고 가야지. 응. 그냥 중대장이 하니까 길 비켜라 하고 그냥 손잡고 저하고 들어가고 저한테 담배까지 꺼내요. 계급으로 응. 치면 일단 병사고 저기 장교고 차이가 하사관이 제가 원래 나자도 한참 났죠. 하사관이인 거죠 하사관. 예 하사관인데 네. 저 잽도 없는 건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무지부가 있으니까 예,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러니까 엄청 못하고 네, 무지개 뭐 농담식이지만은 옛날 그 하선사 때는 저보고 그랬습니다. 하선사 때는 야 이거 뭐 하고 보지도 않던 중대장이가 중대장이가 예, 이제는 창고자는 말도 빼고 이름도 빼고 어? 아 우리 재부장이네 아 와 아니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급이 낮은데 중대장이 네. 하사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 안 그래도 중대장님 계시니까 실제로 창고장님한테 엄청 잘했어요 막 쩔쩔맸어요. 아, 이게 쩔쩔맸어요 뭐 북한 군대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들으면 뭐냐면 참모부가 있고요, 후방부가 있고요. 그렇지. 그러면 정치부가 있고 보위부가 있어요. 근데 후방부에 속해 있는 게 문우관 그럼 후방부 대대장.
김치복 창고장, 그다음에 양치 사모 있고 이 사람은 장교들이야. 그다음에 거기 밑에 군의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장이 있는 거예요. 창고장은 자선사예요. 자선사인데 대대 직속이다 보니까 독립적 행동을 막고 비편제야. 어느 순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잘 보인다는 게 죄수들이니까 뭐 거기서 셀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에서는 안 그래요. 이게 군대다 보니까 아, 정규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 하전사가 중대장한테 아니 오라는데 빠져서 그걸 막 혼나죠. 민우, 민우 중대장 동지요. 그 있죠. 내가 그치 반감으로 내가 해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맞아요. 이 체계가 군사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부류가 틀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북한에서 최고급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저는, 아, 최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중대장 동지는 농촌이라면. 사실이라고. 사실 맞아요. 우리는 중앙이고 이름 자체 부대 자체가 우리는 급수가 높고 업사이드 있어. 상급 부대. 이 중대장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질간이 태나면서 중대 차려. 그렇지. 그러면 중대 계속 가만 까딱 움직이잖아. 중대 앞에 항철 나면 까치둥지 까치둥지 딱. 걔를 딱딱딱딱 와서 까치가 날다가 스톱해요? 아, 예! 하늘에서? 대동지 중대는 지금 사학준비검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 지금까지 누군? 보고만에 나를 몇 번씩 받아. 창고장, 창고장이 뭐 인사하는 데다 그 택도하는 소리. 아니 저 중대장 동지 어디서 군사복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감은 아니고 이제 분명히 앞서 제가 구분 딱 했습니다. 맞다고 군사 체계 맞으면 대대에서는 창고장이 어디 대대장한테 이거 거수경량 그럼 와 너무 재밌다. 저는 수준이 높은 곳에 있었다고 딱 말씀드렸습니다. 네. 프라이드 있어 프라이드. 저는 최정호 선생님 얘기가 공감이 가요. 그 뭔 얘기인지 네. 알아요. 왜냐면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 부대 중앙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본인 얘기다 이거예요? 아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평생을 대대 참모장에 따로 살았거든요. 네. 김일성 군사대학 저희 아버지가 나온 대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장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학교 다니면 아이들도 아버지의 그 군사 계급에 따라서 왕따 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고장 내 아들 이렇게 가면 야, 너 니네 아버지가 참고장 한다. 너 그렇게 센 척하니? 이러면 얘네들이 꼼짝 못하는 게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줄 알아요? 일단 참모장, 대대장, 정치지도원한테 꼼짝 못해요. 정치지도원 건드려서 사상적으로 걸려 들어가면 참고장이고 뭐고 바지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너 정치지도원 내 아들 앞에서는 입도 꿈쩍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모든 부하를 다 갖고 있는 창고장이어도 중대장이 예를 들어서 정치지도원한테 다 내가 아까 봤는데 그 창고장 지하철 두 걸레 빼다가 담아다가 파는 거 내가 봤죠. 이걸 엄연하게 당에서 국가에서 장군님이 병사들한테 준 건데 빼돌리고 봤으니까 이렇게 되면 중대장한테 꼼짝도 못해요. 이거 군사 체계가 그렇거든요. 여기에도 또 반문이 있는데 예. 제가 군간 동지들을 낮춰본다 해서 좀 열번질 수 있는데 참으시라요. 참으시라요. 아니, 막히 앞서 말씀을 했는데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이게 좀 더 첨부돼 이야기할 거는 예. 자, 아버님이 군사대에 왔다는데 아마 저도 봤을 수 있어요, 경비중대 했을 때. 예. 아버님이라면 제가 경비중대 했을 때도 그 아버님 나한테 할 수 없이 비례해야 돼요. 담배도 여가 담배 치고. 아~ 왜? 이 학생 생활이라는 게 거기 들어와서 학생들도 생활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도 자유주의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딱 맡고 있는데 그럼 내가 반드시 보토소를 지나 건너가야 되는데 지나가면 이거 주머니에 류가 담배를 요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바다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평양을 혹시 하시면 평양이라는 게 장군님 계시고 수령 계시는 아 수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김일성의 명함이 있는 절함이 있는 군사대학. 거기는 사단장, 군단장도 와서 공부해요, 우리 군사대학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거기에 나와서 출세를 하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군사 체계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창고장이라는 게 되게 꿀 떨어지는 그런 그렇지. 직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되셨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혹시 무력부 어디 뭐 총정치부 이런데 간부 아니면 그 돈이 좀 있다든가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중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짐승이란 키우고 나달을 보관하는 돈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짐승 책임자가 됐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가정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창고장을 했던 청중취국 로동단령 강습소 그 창고장 자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야, 내 어떻게 하나 이기자. 내 우리 양강동 그래도 제 2평야인데. 오, 양강동, 네, 양강동. 네, 그래갖고 내 양강도 본때를 보인다고. 저는 죽긴 얘기 각오하고. 감자본대. 제가 그 상등병을 단 전사가. 상장, 그러니까 왕별이 세 개죠. 별 세 개. 진짜 혼자다 대박이다. 진짜. 근데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게 웬만한 결심 먹지 않고서 못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그 집을? 아는 집도 아닌데. 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바이한테 그냥 보고 딱 드리고. 자 이거 부총장 동지, 제가 이게 중대 동지들이 믿음과 추천에 의해서 청중치구 노동단련 강습소 창고장으로 임명되게 됐다. 네, 가위가 뿡쳤죠? 가위가 뿡쳤죠? 아 진짜 낯가죽에 그때 한번 철판을 깔았거든요. 그래갖고 부총장 동지 이거 좀 저를 여기에 꼭 되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답변도 안 듣고 나왔습니다. 되게 밀당을 잘하십니다. 아니